이 단어는 폭발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폭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금 폭발한 것이 호수라는 사실이죠. 그저 이 그림 같은 곳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는 길에 있었던 위험, 불 절대 금지라는 경고문을 전혀 보지 못했나 보군요. 그리고 지금 연기를 내뿜는 물의 장벽이 여러분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처음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죠. 여러분은 캐나다 앨버타에 있고 일생 일대의 하이킹을 위해 아브라함 호수에 막 도착했어요. 호수는 얼어붙었고 경치는 장관입니다. 얼음 밑에 있는 거품은 수백 마리의 해파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메탄 거품입니다. 호수 바닥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유독성의 가연성이 높은 가스죠. 그래서 경고문이 있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성냥불이라도 붙이면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오는 길에 경고문을 받고 불을 붙이려고 했던 폭죽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해요. 다른 호수예요. 이 호수는 얼지 않았어요. 사실 지난 빙하기 이후로 겨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카메룬에 있고 이곳은 니오스 호수라는 곳이에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호수의 주황색 갈색 물은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호수는 매우 휘발성이 강한 지역 위에 있고 바닥에 갈라진 틈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지면이 움직이면 이 가스가 호수에서 쏟아져 나와 주변 수 킬로미터까지 흐릅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서 숨을 한번 들이쉬기만 해도 기절해서 다시 깨어날 확률이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지만 가장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냄새나 색깔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현지 당국은 호수에서 가스를 추출해내는 파이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근 주민들과 동물들에게 비교적 안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콩고와 르완다의 경계에 있는 또 하나의 독성 호수인 키부는 가스를 이용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왕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피가 얼어붙을 것 같은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함물질을 방문하는 것도 좋겠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이 계곡은 확실히 그 명성에 부합합니다. 이 계곡은 극도로 뜨거운 온천, 유독 산성 연못, 그리고 활화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경치는 초현실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 아마도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한 거주지일 거예요. 참 모순적이죠. 아파르인들은 1년 내내 이곳에 살고 온천 주변에서 소금을 모아 내다 팔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미생물체가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할 만한 곳에도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산을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그 산비탈에서 살았습니다. 1815년 그 운명의 날까지 말이죠. 탐보라는 화산인데 그에 폭발했고 그 결과 섬에 있던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그 폭발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습니다. 화산재가 너무 많이 뿜어나와서 주변 섬들을 겹겹이 덮어버렸고 북반구 전체는 여름이 없는 해를 맞게 되었었죠. 지난 만 년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폭발이었고 탐보라산은 폭발 후 1524m 더 낮아졌어요.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가죠. 사람들의 방문이 금지된 섬이 있는데 장담하건대 어쨌든 여기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브라질의 스네이크 섬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천 마리의 뱀들의 서식처입니다. 섬에 발을 딛는 순간 독사에게 물릴 위험이 크죠. 이 섬은 또한 황금 창머리 독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일생일대의 조우가 될 겁니다. 이곳은 너무 위험해서 브라질은 관광객과 다른 방문객들을 무조건 금지시켰습니다. 좋아요. 다른 데로 가죠. 이제 가장 따뜻한 옷을 챙기고 털 마스크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러시아의 오이미야콘으로 갑니다. 이곳은 흔히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불리는 먼 북쪽의 작은 마을로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평균 기온이 이곳보다 낮은 곳은 남극 대륙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얼마나 추운지 알 수 있죠. 겨울에 스웨터를 세 겹으로 껴입고 그 위에 모피코트까지 입지 않는 한 단 몇 초 만에 뼛속까지 얼게 될 거예요. 이곳의 기온은 영하 71도까지 떨어집니다. 신선한 과일은 몇 분 안에 얼음 덩어리로 변하는데 얼은 사과가 너무 단단해서 그걸로 나무에 못을 박을 수 있을 정도예요.
제자리에 얼어붙기 전에 어떤 배로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봅시다. 나미비아의 해골 해안입니다. 정말로 보트와 선박은 이 근처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고서만 갈 수 있어요. 물이 험해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배를 이리저리 내동댕이 치고 물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가차없이 선체에 부딪힙니다. 해안 자체는 수백 킬로미터나 뻗어 있는데 남부와 북부로 나뉩니다. 올터레인 차량 이용객은 남부 지역까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만 북부 지역에는 연간 800명만이 출입할 수 있고 안내 관광만 가능합니다. 이 사막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이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동물 시체에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5만 명의 토착민들이 이곳에 적응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도마뱀, 하이에나, 그리고 심지어 코끼리까지 말이에요. 유럽의 심장부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나폴리는 활동 중인 초화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과학자들은 이 괴물 화산이 깊은 곳에 마그마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까운 미래에 폭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단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작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화산이 있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베수비오입니다. 약 2000년 전 로마 도시 폼페이의 최후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화산은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폴리의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보내는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그건 그렇고 나폴리에 가거든 꼭 피자를 드세요. 프랑스의 북동쪽도 방문객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곳입니다. 1년의 지역이 1920년대부터 존 루주, 즉 적색지대라고 불려왔고 출입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우연히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시들은 식물들과 타버린 흙뿐일 거예요. 다른 곳의 우거진 초록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말이죠. 이곳은 토양과 공기가 너무 오염되어 질식할 위험이 있기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재 적색지대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에는 한때 8년 동안 항공여행이 폐쇄되었던 사람들이 사는 섬이 있습니다. 미야케 지마는 화산인데 그 경사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화산은 대략 20년마다 폭발하는데 가장 최근의 폭발은 2000년이었어요. 이 화산은 보통 용암이 아닌 유독성 유황가스의 거대한 구름을 내뿜습니다. 마스크를 잊지 마세요.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화산 활동이 한창일 때 섬 주민들은 항상 방독면을 써야 했고 폭발 후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주민들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방독면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해요. 우리가 방문했던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러시아 캄차카 지역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만 너무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은 계곡이 있습니다. 불길하게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며 이 또한 활화산의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산이 연기를 내뿜을 때 사실 빈번한 일인데요. 공기보다 무거운 독성가스는 비탈길을 타고 내려가 바로 계곡으로 유입됩니다. 작은 생물체들은 이 가스를 마시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더 큰 동물들과 인간도 아무런 피해 없이 살아남기는 어려워요. 또 하나의 치명적인 휴양지는 노르웨이의 솔트스트라멘 해협입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물에 몸을 담그고 수영을 하라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듯 느껴지죠?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매 6시간마다 잔잔한 해협은 거대하고 강력한 소용돌이로 가득한 성난 물살로 변합니다. 이것은 해협이 연결하고 있는 두 피오르드 사이의 조류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조 때 이곳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 좁은 공간에 흐르기에 너무 방대해서 수영객과 보트 모두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볼리비아에는 가장 용감한 사람들만이 감히 횡단할 수 있는 72km의 긴 길이 있습니다. 융가스 로드는 산맥의 한쪽을 따라 뻗어 있으며 스릴을 갈망하는 자전거인들에게 중요한 명소입니다. 도로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우회하는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졌지만 원래 도로는 매우 좁고 한쪽에는 가드레일도 없이 끝도 없는 낭떠러지, 다른 한쪽엔 가파른 경사로가 있습니다. 잦은 산사태, 안개와 비 때문에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건 극도로 위험하고 예측 불가합니다. 물론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걸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끊임없이 자전거를 타러 옵니다.
온천을 좋아한다면 도미니카에 있는 끓는 호수에 가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국립공원에 위치한 이곳은 인근 강에서 끊임없이 끓는 물이 채워지는 웅덩이입니다. 유독가스의 극도로 뜨거운 온천 때문에 뜨거운 상태가 유지되는데 표면 위에 있는 기체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이 호수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지만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호수는 폭발하기도 하고 주변 지역을 가스구름으로 뒤덮기도 합니다.